태권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태권도를 단순한 무예가 아닌 화려한 퍼포먼스로 탄생시키며 세계에 태권도를 알리고 있는 K-타이거즈. 태권도 국가대표에서 도복을 벗고 데뷔를 위한 선배들의 킥을 전수받는다. 신기념 태권도의 탄생, K-타이거즈 제로. 이들은 과연 누구인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의 킥서비스. 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오늘 신동의 킥서비스 역시나 이분들이 도착했습니다. K-타이거즈 제로입니다. 오늘 이분들을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들 마지막 킥 전수자가 오는 날이에요. 그동안 많은 킥을 전수 받았으니까 뭐 그걸로 좀 위안을 삼아볼까 하는데 대망의 마지막 킥 마스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크한 혼성 그룹 카드입니다. 데뷔 전 미국, 유럽, 남미, 일본 등 13개국 25개 도시의 해외 투어를 진행한 괴물 신인입니다. 데뷔 2년 만에 글로벌 그룹을 우뚝 선 유니크한 혼성 그룹. 안녕하세요. KRT 카드입니다. 예. 야, 자리 앉아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K-타이거즈와 함께 대결을 좀 많이 펼쳐야 돼요. 카드가 이긴다면 역시나 저기 보이는 최고급 한우 세트를 저희가 또 선물로 드리고요. 만약에 지신다면 우리 카드분들은 본인들의 노하우죠, 팁, 킥을 하나씩 전수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한 각오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영상에서 봤을 때 진짜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되게 와, 우리가 지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겨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BMC는요? 네, 아무리 그래도 태권도를 잘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그렇죠. 싸움도 잘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오늘 한번 싸워보실래요? 아니에요. 그런 게임은 없죠. 제이셉 씨는 평소에 좀 어떻게 운동 많이 안 하시는지? 요즘에 헬스. 헬스. 얼마나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옆에 분들이 많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냥 한 40일 정도 돼요. 정확히 하루하루 세시나 봐요. 네, 여자친구처럼. 시작한 지 39일째.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매력을 보내오신 아이디 믿고 듣는 신용카드 님이 보내신 카드의 매력은요, 바로 애절한 사랑 퍼포먼스입니다. 이때까지는 사실 없었는데 작년 카드의 You and Me라는 노래 쇼케이스에서 지우 씨가 혼성 그룹이라 사랑을 표현할 때 더 쉽고 매력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서 좋다고 말했었네요. 예. 자, 혹시 사랑 퍼포먼스를 하다가 생긴 뭐 에피소드 이런 게 있나요, 지우 씨? 굉장히 많은데 공연할 때나 뭐 뮤직비디오 찍을 때나 You and Me 때는 특히 애정씬이 많았어요, 뮤직비디오에서. 굉장히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같이 지내는 좀 가족 같은 분위기인데 갑자기 연인 사이를 연기해야 되니까 너무 가족 같고 약간 제이셉 씨랑 커플이었나 봐요?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돈 벌기 쉽지 않구나. 박하게 공감하고 있어요. 아니, K-타이거즈 분들도 연습할 때 이렇게 남녀 커플로 이렇게 진행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저희가 또 이제 그 태권도 공연을 하다 보면은 스토리 구성이 있는 저희가 공연을 해요. 거기서도 이제 또 이제 막 비련의 남녀 주인공의 막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저희들끼리도 이렇게 막 눈 마주쳐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갑자기 막 쌓여질 때나 막 난감해질 때가 있긴 해요. 그렇겠군요. 자, 그렇다면 무대 위에서 연희처럼 무대 아래에서는 남매처럼 혼성 그룹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줄 게임은 바로 탁구공을 받아라! 2인 1조가 되어 한 사람은 탁구공을 던지고요, 한 사람은 탁구공을 받는 게임입니다. 탁구공 개수를 합산해서요, 더 많이 받는 팀이 승리를 하는 게임입니다. 자, 우리 BM과 소민 씨가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소민 씨가 던지고 BM 씨가 받겠습니다. 네. 제한 시간 60초입니다. 준비 시. 잘하고 있어요.
포인트. 이거 세. 아니. 와! 잘하고 있어. 와! 안에 나갔어. 아! 아니야. 더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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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맞추는 게임이 아니에요. 추는 게임이 아니에요. 자, 45초. 가운데. 조금 더. 아니, 오빠 이게 조금 더. 자, 들어오면 안 돼,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 안으로. 자, 나가셔야 돼. 10초. 케이타이거즈 멤버들 나와주세요. 자, 두 분. 자, 윤지 씨와 준희 씨입니다. 이게 좀 승질이 있으신 분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소민 씨가 처음에 이렇게 던지더니 계속 막 승질을 부리시니까 막 들어가더라고요. 두 분은 뭐 좀 작전이 있나요? 어때요? 승질나게 한번 해볼까요? 아, 좋아요. 예, 준비. 승질 계속 부려주세요. 네. 네. 우와, 좋아요. 좋아요. 우와, 좋아요. 됐어. 아, 좋아요. 됐어.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오, 예. 오케이. 오. 오. 오케이. 좀만 더. 아, 조금만 더 힘내서. 아유, 10초. 9, 8, 7. 막 던져, 막 던져. 6, 5, 4. 오,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야, 많이 남았어요. 자, 확인해 볼게요. 17! 오! 이야.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았는데, 많이 들어갔어. 자, 계속해서 카드입니다. 자, 두 분 나오세요. 제이셉 씨, 지우 씨. 자, 제한 시간 60초입니다. 아, 지우야, 그럼 막 던져. 오빠 선 안에 이셉 씨. 벌써부터 이렇게 반신하면 안 돼요. 경고해요. 아시겠죠? 예. 자, 가겠습니다. 준비! 자, 시작합니다. 오케이. 와우! 와우! 자, 가운데로 가요, 가운데로. 잘한다. 아, 갑자기 절하시면 안 돼요. 오, 네. 오, 오, 오. 잘한다. 오케이. 7, 계속 던져! 아니, 오빠가 안 움직여! 5, 4, 3, 오빠! 2, 움직이라고! 아니, 왜 안 움직여? 아, 내가 넣어야 돼? 니가 잘 던지면 되잖아. 자, 와, 우리 카드분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 아니, 예. 15개, 오! 야. 제 생각에 지우 씨랑 BMC랑 했으면 거의 한 25개 했을 수 있어요. 예. 이셉 씨가 거의 한 10개는 입으로 받더라고요. 계속. 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태미 씨와 태주 씨죠? 예, 나와주시죠. 예. 자, 우리 태남매입니다. 이제 우리 두 분이서 14개 이상만 넣으면 이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파이팅. 어, 뭔가 이 두 분은 너무 좀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 60초입니다. 준비! 자. 어. 자. 어, 예, 벌써. 어. 이거 뭐야?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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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고
야, 통을 가득 채울 것 같은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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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을 가득 채웠는데 이거는. 저 안 샜는데. 와, 뭐 세 분화만 하지 뭐. 자, 두 개씩 세겠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둘, 열넷, 열여섯, 스물아홉. 거의 우리 과 합친 걸. 야, 46대 31이에요. 와. 와우. 사실 이거는 우리 카드가 못한 게 아니고 우리 태주 태미 씨가 너무 잘하신 거예요. 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게임이었죠. 탁구공을 받아라는 K타이거 제로가 승리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 카드가 지셨으니까 첫 번째 킥을 전수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킥, 어떤 킥인가요? 커플 퍼포먼스 하면서 이제 네. 무대에서 교감할 수 있는. 사실 아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게 교감하기 참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는 즉 잠깐이나마 뭔가 금방이라도 몰입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인가요? 제가 제이세 오빠랑 거의 붙어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요? 근데 네. 제이세 오빠가 굉장히 저한테 재밌는 사람으로 각인이 되어 있어서 네? 제가 웃음을 잘 못 참거든요. 그래서 제이세 오빠랑 이렇게 마주보게 되면 네? 여기 코랑 코 사이 여기 미간 있죠? 예. 여기를 딱 쳐다보고 다른 데 절대 안 쳐다봐요. 그러면 조금 약간 눈 마주치는 것 같고 괜찮더라고요. 두 분이서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보여줘야지 뭔가 느낌을 알지. 보여주기 전에는 잘 몰라요. 예. 그냥 한번 처음에는 눈을 바라보고 한번 해주세요. 아, 눈을 그냥. 평소에 진짜 눈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지. 예. 눈을 바라보고 한번 서로 눈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예, 자. 웃기려고 하지 마요. 벌써부터 이렇게 너무 들어. 왜 조류가. 그러면은 이따가 이렇게 하는데도 안 웃을 수 있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지금도 거. 이렇게 이따가도 이렇게. 아, 네. 오케이. 진짜 이게 먹히면 정말 최고의 킥인 거예요. 괜찮네요. 진짜 되네. 혹시 뭐 커플로 하는 거 좀 있어요? 저희에게 보여주실 거? 아, 현민이랑 민지가 그 둘이서 듀엣을 좀 했었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좀 뭐가 있는지. 헤이 헤이. 오우. 헤이, 집중. 헤이. 집중해야 돼. 미간을 보세요. 미간을. 자, 간다. 1, 2, 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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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드의 킥 서비스 완료! 자, 계속 이어서 매력을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카드의 블랙 조커죠. 우리 시크한 매력의 소민의 순서입니다. 아이디 여신 소민님이 보내오신 소민이의 매력은 바로 무대를 장악하는 고혹적인 눈빛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멤버들이 좀 인정을 하시는지 제이셉 씨 어때요? 네, 인정해요. 진짜 뭔가
되게 사슴 같은 눈망울을 갖고 있는 친구여서 네? 진짜 무대에서 보면은 와 진짜 에너지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맨날 했었어요. 오. BMC도 좀 공감을 하시나 봐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눈빛이 진짜. 눈빛이 진짜. 영혼이 없어. 동의합니다. 영혼이 없으신. BMC 되게 영혼 없이. 아, 진짜 멋있어요. 진짜. 예. 자, 소민의 매력적인 눈빛을 볼 수 있는 게임은 바로 콩을 구해줘! 빠밤! 빠밤! 자, 1분 동안 콩을 많이 옮기면 승리하는 아주 신기한 게임이에요. 단, 저주파 치즈소기에 방해를 받게 합니다. 콩만 바라보며 집중해야 하는 것이 좀 포인트긴 하죠. 자, 소민 씨의 대결입니다. 소민 씨.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는지. 그럼 제가 한번. 성진 씨랑 어때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진짜로요? 알겠습니다. 붙여드릴게요. 평소에 좀 안 좋은 부위가 있나요? 아, 제가 좀 주먹을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손목. 야, 손목이 좀 안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손목을 치료하는 데는 또 여기다 붙여야죠. 자, 일단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 저희가 살짝. 오! 자, 와요? 오! 자, 와요? 오! 움직여, 움직여. 오! 자, 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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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요? 오! 어떡해! 오! 자, 와요? 오! 거짓말! 아니! 아니! 진짜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진짜요, 진짜요. 너무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저는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요? 네. 자, 준비해 주시고요. 파이팅! 예. 파이팅! 예. 파이팅! 파이팅! 준비, 시. 30초 지났어요. 얼굴 빨개졌어. 우와, 근육 엄청나. 총 4개 했습니다. 4개. 4개. 와, 이게. 어때요? 와, 이거는. 예. 제가 이걸 진짜 일부러 하는 것 같지만은. 예. 일부러 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제 팔이 분해되는 줄 알았어요. 작용을 잘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게 사실 이게 건강 치료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몸에 안 좋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자, 우리 소민 씨. 자. 무서워. 예. 자, 소민 씨. 어떡해. 몰라, 나 지금 팔에 힘이 없어. 그래요? 느낌 한번 보실까요? 아까 2에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보셨죠? 자, 2 보여드릴게요. 오, 이거 봐. 인데, 이게. 이게 근육이 많은 사람이 더 센가 봐. 아, 그런가 봐. 힘을 이거 주니까. 이거 봐.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3까지 할게요. 자, 준비! 시작!
시작! 작! 우와, 집중이 진짜 좋다. 잠깐만. 네, 콩한테 얘기하는 거죠? 네. 가만히. 힘 주지 마라. 나 힘 안 주고 있어. 화나신 거 아니죠? 잘한다. 오, 진짜 잘해. 우와, 어머. 우와, 세 개. 우와. 네 개. 우와. 30초 지났고요. 와. 오, 예. 오. 저 봐봐. 우와, 잘하신다. 가만. 10. 가만. 9. 8. 7. 6. 5. 4. 3, 2, 1. 와, 오케이. 야, 13개입니다. 와, 하디 승리! 자, 이번 대결은요, 카드의 승리로 우리 소민 씨의 킥은 전수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킥이었는지는 좀 얘기 좀 해주시죠. 팬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눈빛의 3종 세트. 아~ 알고 싶어요. 무대에서 나오는 그런 눈빛을. 이 걸크러쉬의 눈빛이면 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너무 필요한데. 아, 일단 뭐 맞배기로 하나만 눈빛만 딱 한번 보여주시죠. 그냥 이런 눈빛을 가르쳐 주려고 했다. 예. 3, 2, 1. 이렇게 널 불러. 아~ 여기까지입니다. 소민 씨였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카드에서요, 킹을 맡고 있는 묵직한 존재감이죠. BMC의 순서입니다. 아이디, 날 가져 BM님이 보내주신 BM의 매력은요, 바로 완벽한 피지컬. 그냥 피지컬도 아니고 완벽한 피지컬입니다. 보통 어떤 운동을 즐겨 하세요? 헬스를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헬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예. 본인만의 뭐 이런 근육량을 늘리는 좀 노하우가 있나요? 무조건 엄청 무겁게 하는. 강민 씨가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불편하시면 나갔다 오셔도 돼요. 예. 좋습니다. 완벽한 피지컬의 소유자 BMC를 위해 준비한 게임은요. 바로 이름이 참 좋은데요. 돼지 씨름! 쪼그리고 앉아서 돼지 씨름을 위안 차트를 잡습니다. 발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균형을 잃고 넘어뜨리게 하는 게임입니다. 네 분을 또 대표로 선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게임은 아무래도 하고 싶으신 분이 먼저. 제가 소민 언니 너무 팬이어가지고. 소민이랑 같이 하고 싶습니다. 아, 소민 씨 너무 팬이어서 소민 씨를 넘어뜨리고 싶은 거군요. 네. 예. 그렇게 하면 맞다보고 싶어요. 예, 민지 씨. 전 지우 언니 팬입니다. 예. 그래서 서로 팬들을 다 넘어뜨리고 싶은 거군요. 예. 그리고 남자 대표로는 현민 씨와 강민 씨.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돼지 씨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결승전이죠. 예. 일단 좀 체급은 확실히 차이가 나서 우리 현민 씨가 불리할 수가 있는데, 예. 저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요? 우리 현민 씨가 이거 저본 적이 없다고, 예. 각오 한마디. What? BMC 각오 한마디. What? 좋아! 기분 좋아! 좋았어! 자, 가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